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담긴 반야심경이 예술적 사경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티벳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를 돕기 위해 진옥 스님이 사경전을 열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 흐르듯 유연하게 흘러내리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서체가 인상적인 작품.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독송되는 270여 글자의 반야심경이 한 폭에 담겼습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의 반야심경 사경 개인전이 여수 진남문화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스님이 2년여에 걸쳐 써온 반야심경 사경 7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오도성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계를 갖다 공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신 경이고, 또 제일 많이 읽히고 또 외워지는 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을 읽고 외우고 또 보고 그러면서 공성이라는 것에 좀더 마음이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개막식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와 불자들이 참석해 스님의 수행정신과 작품 세계를 함께 느꼈습니다. 3일 동안 복지 정신이 토착해서 복지 사업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여수에서도 뭐 어린이집까지 뭐 여러 가지 한번 18군데가 됐는데 소도시로서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 없어요. 진옥 스님이 이번 반야심경 사경 개인전을 열게 된 것은 인도 북부 티벳 망명 정부로 유명한 다람살라의 양로원을 개보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은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공동상임대표로 지난 20여 년간 티벳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회를 침견하며 그곳의 안타까운 실상을 접했습니다. 이번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바로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망명정부에 전달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할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에 뭐 옷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의료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티벳 난민 1세대들이 생활하는 다람살라 양로원은 아흔에 가까운 나이에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며 생을 마감하는 곳입니다. 1959년 달라이라마 존자가 망명할 때 함께 넘어온 티벳 난민 180여 명의 유일한 의지처이기도 합니다. 진옥 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김양수 화백은 스님의 작품을 수행의 결정체라고 평했습니다. 진옥 스님의 작품은 어떤 서법이라든지 화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경계를 벗어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행의 경험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나듯이 바로 자유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계곡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 출가 수행자의 의미 있는 전시회가 멀리 해외 불교 성지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자비행으로 화려하고 있습니다. 여수 진남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